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제품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자, 이번에 반가운 제품들이 다시 재입고가 되어서 여러분께 이제 이런 제품들이 입고가 되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이번에 입고된 제품들은 스튜디오용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조명과 조명의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어떤 제품들이 입고가 됐는지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제품입니다. 포르스벤 옥타곤 소프트박스 FS55B, 655B, 90B 보엔스 타입의 소프트박스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일단 옥타곤이란 말은 팔각이라는 의미를 주는 거고요. 바꿔 말해서 이 제품은 팔각 소프트박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제품은 이제 보엔스 타입의 조명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시는 제품인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거의 소프트박스라고 그러면 사각을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사각 같은 경우는 좀 직광이 좀 세서 좀 더 부드러운 조명 연출을 원하신다 그러시면은 이런 팔각 소프트박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러운 조명 연출이 가능해집니다. 사각하고 팔각의 차이는 이거 각진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이 많이 진다는 거는 조명을 켰을 때 이렇게 난반사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운 조명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사용하기도 되게 간편하고, 접었을 때 휴대 길이도 작아서 어디 소장하고 휴대하거나 아니 보관하기도 편한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이 새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FX-B 시리즈의 형제뻘 되죠. S 시리즈 포르스벤누 옥타곤 소프트박스 FS55S, 65S, 90S도 같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스피드라이트, 즉 스트로보를 이용해서 사용할 때 순간감을 사용할 수 있게끔 출시가 된 제품이라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 보면은 스피드라이트의 규격에 맞게끔 나사를 조여서 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브라켓을 이용해서 뭐 들고 촬영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제품도 같이 입고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FS-B 시리즈 보엔스 타입하고 똑같이 세팅, 간편한 세팅, 접었을 때 휴대도 편하고 보관도 간편한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제품 모두 다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편리하게, 편하게, 간편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어려운 제품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인기가 더 좋은 제품이고, 외관상으로 딱 봐도 되게 저렴해 보이지 않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퀄리티도 나름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되게 좋은 제품인데, 이 제품도 출고가 꾸준히 되고 입고도 꾸준히 되는 스타일이라 이번에 한번 품절이 돼가지고 다시 재입고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꾸준히 출고가 되는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제품이 입고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포르스벤누 LX2000 스튜디오 LED 라이트 사진 영상 조명이 다시 입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입고됐다는 영상을 되게 많이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이 일단 각광을 받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가성비,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상당히 좋게 나온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손쉬운 조작법이에요. 그냥 뒤에 전원 올리고 광량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 세 번째가 이제 소음이 거의 없어요. 조용한 분위기에 촬영하기 딱 좋은 그런 제품이고, 광량도 200W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광량으로 가지고 있고, 보엔스 타입의 어떤 액세서리도 다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리플렉터, 그 다음에 뭐 허니컴 디퓨저 같은 다양한 제품들을 같이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도 품절이 되었다가 다시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촬영용으로 되게 많이 보시고 되게 많이 찾으시는 제품이 LX2000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 제품만 입고가 되었는데, 물론 신제품도 같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따로 여러분께 리뷰를 한 번 더 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번에 입고된 제품은 요런 거니까 요런 거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입고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